젊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한국인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많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기가 쉬워서 당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고 게다가 한국인과 서양인은 췌장의 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췌장의 크기가 서양인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량도 적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젊은 세대에서도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뇨 전 단계인 성인 10명 중 3명은 10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악화 되거나 또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젊다고 아직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일찍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 하루라도 빨리 건강관리는 그죠? 젊다고 절대 또 안심할 것도 아니고 정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아까 뭐 차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드셨어요. 물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섞어서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당뇨 걱정돼서 뭐 특별히 드시는 게 있나요? 한 8년쯤 전에 제가 그 강원도 어디를 갔다가 울룩불룩하고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못이 생겼어. 껍질이 수샘이라는 게 있어요. 수샘이라는 있어요. 거죠.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 그것이 일명 여주라는 놈이요. 어린 놈을 이걸 이제 분말로 해가지고는 이제 그냥 타서 그냥 물에 아까 드시던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여주의 분말 가루다. 그렇죠. 예. 이거는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요. 예전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예, 훈장님만의 비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타서 그냥 쉽게 마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실제로 꾸준히 드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실제로 당뇨 있으신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울퉁불퉁한 그 모양 때문에 당뇨 잡는 도깨비 방망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맞다. 정말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생겼어요. 네. 맞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여주와 혈당 조절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선정 장수 마을인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이 여주를 꼽기도 했습니다. 또 일반 여주에 비해서 훈장님이 챙겨 드신 어린 여주에는 영양 성분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여주가 수세미 오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네, 같은 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로부터 열대 지역에서는 당뇨를 치료하는 민간 약재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 따르면 여주는 몸의 열과 피로를 없애고 기력을 회복시켜준다는 기록도 있고요. 본초 과목에는 여주가 맛이 쓰고 성질이 차서 우리 몸에 쓸모없는 열을 내려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